네, 112번 에피소드입니다. 112번은 IBM 머신러닝 포 키드라고 하는 주제예요. 해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 기업이죠. 아주 유명한 기업,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 컴퓨터 관련해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영국의 어떤 영국에 있는 IBM 지사점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어린이를 위한 머신러닝에서 뭐 쭉 여자들이 좀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쉽고 여기서 이만큼은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중간 이만큼 정도는 좀 인터미디엇 그리고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AI 닥터, AI 자스티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AI 의사,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병원에서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AI로서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은 AI로서 이런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벌의 정도, 벌을 받을 정도를 결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AI로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아 물론 현실 세계의 의사나 판사를 대신할 만한 그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학습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 적절한 정도로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해서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하나씩 쭉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쉬운 거예요. IBM 머신러닝. 일단 공부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링 들어서 스크래치 머신러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페이지가 뜰 겁니다. 스크래치 3.0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머신러닝 포 키즈 CO UK 영국이죠. 영국이 머신러닝 쪽으로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머신러닝 기술들도 대개 다 영국에서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워크시트 들어볼까요? 그래서 자, 누르면은 짜잔 이 페이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about 있고 teacher project 뭐 쭉쭉쭉쭉 몇 가지 있는데 이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difficulty 여기 있는 예제들이 대략 30-40개의 예제가 있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스크래치 기반도 있고 뭐 파이썬 기반도 있는데 우리는 스크래치 기반만 할 겁니다. 좀 수준을 보시면은 비기너 프로젝트, 인터미디어, 어드밴스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라고 하더라도 초급이에요. 초급 중에서 쉬운 것, 초급 중에서 중간 것, 초급 중에서 조금 진도 나간 어려운 것이고 실제 어려운 것은 테슬라 자율주행 정도가 되면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고급입니다. 그 고급까지 가기 전에 비기너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건 비기너들이고 그다음에 인터미디아 중간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다 공부를 합니다. 해서 이 페이지 들어오셔서 일단 먼저 저는 현재 로그아웃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로그아웃 할까요? 로그아웃 해서 이 페이지 웰컴이죠. 웰컴 머신러닝 CO UK 웰컴 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Get Started 클릭하시고 여기 사인업 들어가시면 돼요. 사인업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지메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지메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군요. Try it out이 아니라 잠깐만 Try it out은 그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군요. 로그인 그러니까 go to 로그인 하시면은 go to your project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메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클릭 버튼 로그아웃 해야 되겠죠. 로그아웃 go to 로그아웃 됐습니다. 다시 get started. 저는 로그인 할게요. 방금 트레이드 아웃 됐네. 저는 현재 주피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로그인.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저하고 자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주피트라고 되어 있으면 아 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o to your project 볼까요? 제가 시범적으로 만들어둔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땅땅 두 개가 애니멀 솔트하고 테슬라 두 개가 있네요.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요 보시면은 add a new project라는 부분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다음에 위에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클릭하십시오. 클릭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사이트가 선생님 한 분이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사이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 반의 학생들 30명과 같이 공부할 거다. 그럴 때 홀 클래스 프로젝트. 아니면 이건 나 혼자 연습하는 것이다. 할 땐 체크하지 않으면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체크 내놓을게요. 자, 프로젝트 네임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 이름 못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애니멀 솔트와 테슬라 두 개를 넣어봤어요. 테슬라를 넣어볼까요? 네, 테슬라. 테슬라를 넣어서 다음에 넣었다고 치고 넣었다고 치고 밑에 레코그나이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엇을 머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텍스트. 글자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종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머신을 만들고 싶다. 이미지. 사람과 강아지와 자전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머신. 넘버, 사운드 등등 있는데 이미지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테슬라. 이렇게 하시면 테슬라 이미지.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제가 이미 만들어 뒀으니까 테슬라 2라고 할게요.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오른쪽 하단에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뭔가 만들어집니다. 테슬라 2라고 있죠. 요 테슬라 2 들어가셔서 트레인 파트 있죠. 트레인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add a new labe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벨 추가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십시오. 그래서 라벨에 첫 번째 자동차 넣고 다음에 또 라벨 해서 이번에는 사람이니까 man 할게요. 물론 여자도 있습니다만 일단 man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있고 좀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화면 맨 넣고 다음에 바이스클은 자전거예요. 그리고 넣고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뭐 틀리다더라도 일단 합시다. CYCLE인데 CYLE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가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넣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전에 테슬라 풀 SD 봤었잖아요. 테슬라 풀 FSD 쭉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좀 끄고 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광고가 지나가야 되겠고 자 보시면 이런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자율 주행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자 여기 좀 보죠. 여기 보시면 앞에 사람이 개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개가 있죠. 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옆에는 지금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전거 타고 계속 지나가고 있네.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자동차들도 있고, 우리 자동차, 사람, 뭐, 강아지 등등, 자전거를 탄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카, 맨, 바이스컬, 독, 네 개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창을 하나 더 열고, 창을 열고, New Window 열고 처음에 카부터 시작할까요? 카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뜨죠? 자동차 이미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끌어서 이렇게 집어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장 정도 담고 맨도 마찬가지예요. 맨 혹은 or woman 그죠? 이미지에서 뭐 남자인지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10장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스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스컬 해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괜찮고 이런 사진도 한 10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독도 마찬가지죠. 독 해서 강아지예요. 이렇게 생긴 강아지든 걷고 있는 강아지도 있을 거고 뛰고 있는 강아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 요렇게 요것도 요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강아지예요. 요 경우는 사람으로 인식할까요? 개로 인식할까요? 모르겠네. 한번 넣어보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10장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Back to the project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0장씩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다음에 트레인에서 1장씩 넣고 다음에 런 앤 테스트 있죠. 런 앤 테스트 자 버튼을 클릭을 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죠. 밑에 They collected one of car, keep going, train page. 아, 그러니까 뭐라고 뜨느냐니까 아, 너무 작아요 숫자가. 사진을 좀 더 보여주세요. 한두 장 봐서 내가 갠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최소 10장 이상은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사진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으니까 10장 이상씩 넣어뒀어요. 제가 이미 넣어둔 게 테슬라 이겁니다. 그죠? 얘는 제가 이미 트레인 모듈 보시면은 예, 10장 이렇게 넣었습니다. 12장이네. 12장, 11장. 얘는 9장이네. 자전거는 9장. 이 정도 넣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넣은 다음에 run and test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머신에게 자, 내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너 이 사진 보고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게 자전거인지 강아지인지 한번 구별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 여기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대략 한 1분 정도면은 공부를 해요. 그럼 어디서 공부하고 있느냐니까 IBM의 클라우드. IBM, 그래서 제가 IBM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IBM 머신 러닝 포 키즈. IBM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도 무료고 여러분들이 상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것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빙글빙글 돌아가고 트레이닝 커런트 스테이터스 지금 얼마 들었나요? 끝났나요? 테스트 바이 드로잉. 예, 끝났네. 끝났습니다. 자, 그래, 끝났으면은 다시 백 투 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돌아가서 메이크 있죠? 메이크. 자, 메이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이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크래치 파이썬 앱 인벤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훈련시킨 머신, 여러분들이 지금 IBM의 클라우드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시킨 그 머신을 어디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크래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크래치 3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스크래치 오픈 in Scratch 3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러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뭐가 빙글빙글 뜨면서 스크래치 3가 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스크래치 3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여기 하단에 이미지와 테슬라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방금 만들어둔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아이콘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에 이전에 없던 것들이 막 나타나 있어요. 그죠?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도 있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들, 마이크로빗이나 레고 마인드스톰 이런 로보틱스들이고 그다음에 센스, 모션, 스핀 뭐 등등 해서 이전에 없던 것들이 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들 우리 좀 이따 볼 겁니다. 쓰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미지와 보시면은 요런 게 나타났어요. 이미지에서 세 개의 블록, 이전에 없던 블록이고, 그리고 테슬라라고 해서 이전에 없던 블록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또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메뉴도 좀 달라요. 메뉴도 이전에 우리가 쓰던 그 스크래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크래치는 스크래치인데 내부적으로 약간 수정한 스크래치예요. 그죠? 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다시 정리할게요. 먼저 스크래치 3.0 머신러닝 포 키즈 이 사이트 들어와서 로그인, 사인,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그래서 회원가입 할 때는 프로와 뭐 라이트 등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다 무료 버전을 이용할 겁니다. 무료로 해서 IBM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백투더 프로젝트에서 트레인과 런 테스트와 그리고 메이커 이 세 가지 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그래서 요 스크래치 화면이 딱 열린 상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 이름은 테슬라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해서 요런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